장수님과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솔로 나라 18번째 광수는 중깡마 좀 부담도 되고요. 이제 떠나갈 수 있다고. 하지마! 하지마! 내 가지 말라 그랬잖아. 마음은 그래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접었어. 되게 잘 접으셨네요. 접었어. 피디님, 저 뭐 하나 좀 가서 좀 준비해도 되나요? 칭찬해 줘야 돼요. 어머, 손을 저렇게 떠는 거 봐. 떨어. 어머, 손을 왜 이렇게 떨시는 거예요? 저렇게 떨 일이야? 그냥 구기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저렇게 떤다고? 손을 너무 많이 떠시는데? 남자는 저런 사람 만나야 돼, 태나야. 선성. 얼마나 저기. 잘 만드셨네. 야 대박이다. 첫인상에 사실은 장수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되게 힘드셨을 텐데. 아니요. 감사해요.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강수님 진중하시면서도 약간 조금 긍정적이신 것 같은 모습이 보여가지고 지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각각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그것도 뭐 꽃게도 아니고 대게를 어쨌든 손으로 집어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저한테 주시는데 저기서 그냥 헤엄쳐가지고 한 일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느낌. 축하합니다 광수 씨. 네. 명재 씨 눈에 들어왔다. 일어나셨나 근데. 7시니까. 주방 쪽이 조용히 빼꼼히 상황 보고 깨지 않게 그녀들이 깨지 않게 들어가서 뒷걸음치면서 아 돼요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조용히 두고 나오시는구나. 누구 씨 제가 여기 처음 올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막 그렇게 챙겨주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 그 마음이라는 게 너무 막 잘 챙겨주고 이러면은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괜히 좀 부담도 되고요. 이제 떠나갈 수 있다 뭐. 이 기수가 그래서 PD님이 혹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기수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저 인터뷰할 때 장거리는 어떠세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일단 해본 적은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못해요. 장거리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힘들죠. 그런데 사는 곳은 광진구. 서울? 서울에 사시네? 우와. 네, 2호선을 환승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맞다, 영자님. 뭐 그리고 그런 건 없어요? 뭐 또 대화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있어요, 혹시? 일단은 광수님 알아보는데 만 쓰고 싶어요. 제가 막 이렇게 여러 일을 벌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수님 조금 그래도 부담스러운 내가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근데 사실 나도 내 속마음은 그러고 싶거든. 다 왔어요. 그런가? 네. 주차를 우산을 놔두고 왔는데. 그냥 요거 쓰고 가요. 저 근데 비 맞아도 괜찮아요. 아니야 진짜. 그래도 옷 베리면 안 되니까. 옷이 베리는 게 중요할까요? 영자님 머리가 베리는 게 중요할까요? 꽃에 물 좀 줘도 됩니다. 아유 얘도 그냥 잘. 어머. 멘트 너무 귀엽다. 꽃에 물 좀 줘도 됩니다. 어떡해. 본인이라는 본인이 꽃이라는. 꽃에 물 좀 줘도 됩니다. 남자를 애 다루듯이 정말 잘 다루네. 억지라는 거 아니야. 진짜. 애교가 미쳤다. 광수님 F세요? 네. 쉬세요? 네. F? 한번 맞춰볼래요? F? I, S, F, J. 두 개가 맞았어요. 그러면은 E, N? 와우!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기 힘든 유형이라는 ENFJ? ENFJ.
엠프제 여기 살아있는 엠프제가 여기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데? 충격받는 자기랑 안 맞나? 약간 충격받은 이유는 제가 요즘 그 MBTI를 새로 이제 했는데 ISTP가 나왔어요. ISTP. ISTP랑 잘 어울리는 MBTI 궁합이 딴 거는 다 기억 안 나는데 앞에 E랑 FJ. 우리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뭐야? 그래서 진짜 E 성향이시면 좋겠고 F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J이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했는데 MBTI도 맞다는 거 아니야? 영자님은 잘 안 드시는 뭐 그 식사는 있어요? 밥 같은 거 먹을 때 뭐 안 먹는 거라든지 잘 먹는데 네, 안 먹는 근데 약간 좀 건강을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중식도 되게 좋아하는데 짜장면도 좋아하는데 여기선 먹을 일이 없겠죠? 짜장면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를 만날 수가 있다면 그냥 지금은 계속 그 사람 옆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 사람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진짜 난 영자님이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연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뭐 남들이 보면 되게 성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저도 강수님이 받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느낌대로 흘러가는 게 맞는 건가? 살짝 무섭기도 해요. 너무 뭐지?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있으신데? 나랑 너무 잘 맞았어. MBTI에 서울 거주에 나이도 괜찮고 뭐지? 이대로 이렇게 살짝 조금 무섭기도 한데 일단 지금 그냥 이 느낌 믿어보려고요. 네. 강수님 저희 뭐 다른 볼일 없다면 그냥 오늘은 일찍 자죠. 그냥 발 뻗고 자도. 오늘은 일찍 자고 좀 내일은 한번 우리 안에서 우리 한번 씬 한번 만들어 봐요. 네. 어떻게 만들어 볼까? 강수님과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결혼도 가능하다고요? 와. 진짜로? 이틀 만에? 나이가 들어도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편하겠다. 그리고 뭔가 되게 배려를 또 많이 해주시는 모습도 있고 뭔가 되게 소소하게 이벤트들도 되게 많이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런 분과 같이 이제 인생을 함께하면 인생이 되게 즐겁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대단하다. 아 근데 진짜 강수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저 계속 자러 가잖아요. 네. 아직도 그렇게 막 대화를 많이 해보지는 못해서 그냥 조금씩 대화할 때마다 이런 모습도 있으시구나, 이런 모습도 있으시구나, 이런 모습도 있으시구나 이러면서 호감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아 그렇구나. 저한테 관심 있으시죠? 말할수록 매력이 떨리죠? 그럼요 매력 넘치지. 그렇구나. 저한테 관심 있으시죠? 말할수록 매력이 떨리죠? 그럼요 매력 넘치지. 이게 진짜 내 본 모습이고 영호님이 이걸 이끌어 내주신 건지 광수님 앞에서는 내가 혹시나 막 이렇게 하면 광수님이 놀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잠깐 약간 요랬던 게 있어서 지금 살짝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지금 광수님 궁했어요. 어떻게 보이지? 약간 좀 오는 신용 이렇게 좀 해줘. 아니 근데 여기가 조금 무겁긴 해 진짜. 내가 사실 진짜 웬만한 일에는 하도 한 십몇 년 전에 되게 크게 울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 말라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눈물이 잘 안 나오는 편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진짜 마음을 쏟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처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내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진짜 응자님만큼 되게 멋진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 잠깐 감동 중지. 전 완벽한 티예요, 예쁜님. 저는 그냥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너무 감동해 주셔서. 그리고 십몇 년 전에 막 크게 올 일 있고. 너무 다 쏟아내지 말라고. 뭐지? 되게 광수님한테 내 존재가 정말 엄청 크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감정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그래. 그게 꼬투리가 되는 거. 안 통해. 그래서 이성적인 대화가 안 돼. 감정적인 거 빼고 이성적으로만 가슴한다. 그렇지. 저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제가 텐션이 좀 초반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 본 모습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도 봤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본 모습. 네. 광수님은 어떤 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거지? 아, 잘못. 되게 지저분한 곳에 가면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맑고 청정한 약간 좀 산 속에 약간 좀 호수를 보고 있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응자님을 보고 있으면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되게 맑은 사람이고, 근데 이 맑은 호수가에 가끔씩 펑 하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내가 오늘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좀 밀착한 거야? 받았는데 이걸로만으로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 거면은 사실 근데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세상에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맞는 사람은 없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떡해. 지금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영자가 가장 특별하다. 나한테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검증은 사실 끝난 거다, 사실. 그러니까 영자 씨도 이제 초반에 좀 잘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운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광수는 더 이게 그러니까. 크게 오는 거야.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있어. 나한테는 지금 이제 사실상 꼴이 영자밖에 없고. 아, 이러면서 슬슬 틀어질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지금 시작해보면 되는 거잖아. 아, 이거 봐. 아, 우리 그냥 지금 시작해보면 돼요. 그런 거에서는 생각 막히게 안 하고. 아, 브레이크 살짝 나야 될 것 같은데. 급해졌다. 빨리 서울 가야 되겠다. 받아. 아, 올랐다. 사실 많이 급해. 영자님 진짜 서울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 어떤지 정말 궁금해. 사실. 저기 이제 마지막 날 좀 가끔씩 하면 괜찮은데. 아,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거 올가맨다. 봐도 봐도 약간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신기하길래? 응? 어떤 부분이 그렇게 신기하길래? 아, 한풍 나온다. 아, 어떡하냐. 아직까지 넘었다. 이거 잘 시간이다. 이대로 나 영자 들어가지고 여자 숙소에 눕혀주고 싶다. 진짜 오. 들어보고 싶은데? 거부? 아, 너무 갔어. 광수 갔다. 너무 갔어요. 네, 그래, 너무 갔어. 야. 거리가 이렇게 이 정도였잖아.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거리인데 그래. 이제 널 좋아해.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부담스럽지. 그럼 그만큼 멀어지죠. 아, 지금 여기서 눈 감았어. 이제 업어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불안함이 또 생겼어요. 확신에 저도 강수님의 확신에 찼다가 살짝 또 조금 불안함이 생겼어. 도대체 나의 어떤 모습이 이분에게 이렇게 강한 확신을 준 거지? 그냥 저를 보면 호수 같아요. 저는 진짜 이게 약간 성향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찝어줘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100%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좀 지금 제가 텐션이 좀 떨어져가지고 야, 코믹 공격 때문에 잠들어. 진짜 잠들었네요. 예. 뭐 하는 거야? 덮어주려고? 그런가 보다. 인형이 이상해. 응? 덮고 자, 춥다.
나도 좋고 내가 마치 보호해주는 건가, 보호자가 된 것 같아. 그런.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영다 씨도 광수 씨한테 굉장히 좀 뭔가 신을 준 거죠, 사실. 신을 어느 정도 줬잖아요. 네, 뭐 운명 얘기도 하시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깊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이 두 분이 뭐 나쁘다, 안 맞다 이게 아니라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맞아. 행동이 좀 더 빨라지냐 안 빨라지냐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근데 광수 씨가 좀 빠르긴 한데 아마 보시면서 아시겠죠. 진짜 준꽝마를 지키자. 꺾이지 않는다. 더 무서운데. 해보자 막 이랬는데. 한번 꺾여야 돼요. 지금은 네, 그때 꺾여야 돼요. 꺾이지 않는 마음에 이제 주체가 달라진 거지. 영자한테도. 영광마. 마음이 꺾이지 않아. 근데 혹시 있잖아. 혹시? 광수님은. 광수님이 나한테 확신이 있어서 마음이 편해서 난 그냥 두 다리 뻗고 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되게 감동 받았잖아. 나 그때 좀 놀랐거든. 그래서 광수님 굉장히 나를 무겁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무겁게? 굉장히. 어제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도대체 내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뭘 보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호수 같다라는 정말 좋은 표현을 해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하겠어. 지금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이해는 안 가. 일단 그 얘기 듣고 난 다음부터 뭔가 되게 약간 좀 광수님이 조금 부담스러워졌어. 어제 좀 그 무게가 너무 센가 봐 사실. 나도 페이스 조절을 못한 것 같네 조금. 근데 영자님, 영자님이랑 약간 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더 지금보다도 더 그냥 농담이나 장난은 진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금 나는 믿고 있고 느끼고 있거든. 아, 또 들어가네. 난 그런 점에서도 영자님 되게 좋아. 말 좀 줄여. 그냥 딱 그러면 되잖아요. 말 줄이라고. 알겠습니다. 부담 느끼셨죠? 미안해요. 답답하네. 광수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아니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끊어 제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여야 된다니까. 끝까지 유지할 생각입니다. 아이고야. 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들어온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현실 세계로 돌아가더라도.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까. 혹시 광수님한테 마음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마음껏 대시하셔도 돼요. 아, 죄송한데 광수님 육순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자 씨도 사람을 좀 혹하게 만든 건 있다고. 그럼요. 예, 영자 씨도 행동에 있었어요. 분명히 책임은 있습니다. 광수 씨가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맞아요.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자 씨도 보면서 느끼겠죠. 근데 어쨌건 광수 씨의 마음이 제대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지 그것도 좀 고민이긴 한데 참 어쨌건 좋은 분들인데 네. 성향이 안 맞는 거니까요. 그치. 어쩔 수 없죠.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이고 난 광수 씨가 큰일 났네 진짜. 어떡하지? 나는 내가 광수면 내가 진짜 여기서 조언해 줄 수 있다면 광수 씨 오늘은 그냥 영자 씨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예 그냥 어디 처박혀 있어. 아예 처박혀 어디 장롱에 처박혀 있든지 아예 눈에 띄지 마. 그러면 저 사람은 영자 씨가 톤 바뀌어서 광수님 무슨 일 있어요?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걸 네 내가 보기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오케이요. 예. 일단 영자 씨가 원하시는 분은 진짜 일단은 광수님 보다는 다른 분을 그래.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아직 못 정했어요. 영원님 어제 느낌이 좋아가지고 영원님이랑도 한 번 더 해보고 싶긴 한데 광수랑 영자 사이가 되게 견고해 보였는데 영자가 나를 혹시나 이러실까 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실까 봐 네, 조금 고민이 됩니다. 지금 경자 씨는 누굴 선택할 수도 그래. 없어. 관계가 지금 없어. 경자가 내 여자 다시 본다면 후식을 걸어가주세요. 광수 씨 가지마. 그냥 가지마. 그래 가지마. 돌아. 뒤 돌아가지고 나무로 그냥 들어가 버려. 광수 씨.
나무 나무 뒤로 숨어버려. 나무로 들어가면서. 아까 얘기 따라가지 마. 형 말 들어. 형 말 들어. 따라가지 마. 하지 마. 오늘 하루 종일 무시해. 하지 마. 따라가지 마. 내 가지 말라 그랬잖아. 아무리 좋아해도 오늘은 작전을 잘 잘라. 아 이제 가지 마. 이거 위에서 하는 얘기야. 예. 아 달려갔어요. 예. 좀 더 늦게 있다가 와야 되는데 방송을 하려면. 이게 표정이 정말 밤 데이트 한 번에 이렇게 되냐고. 그래. 본인도 따라가면서 알 거 아니야 지금. 어? 영자님이요 그래도. 네 똑같은 마음, 네 꺾이지 않는 마음. 솔로나라 18번째 광수는 네 중깡마 컨셉입니다. 오실 것 같긴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그런 짜장면 이야기를 했을 때 영자 짜장면 먹는 일 없게 해줄게 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게 있어서 정말 이제 막상 오니까 갑자기 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도 이렇게 진짜 멋있는 곳에서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 같지 지금? 아, 그 먹구름. 선생님이 너무 무거워. 미안해 미안해 하면 안 돼. 아, 미안해. 아니, 진짜 미안해 할 수도 없어. 진짜면 내가 진짜 원래 안 울거든? 제가 눈 감고 사라진 날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영자님. 아, 벌써 거기 거기까지 간다고요? 아, 몇 자리까지 간 거예요? ENA 오리지널